더 라이브 시청자가 직접 뽑은 만나고 싶은 초대 손님 1위. 1위. 네.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치할 때 뭐 1위 이런 거 별로 못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치권만 떠나면 간혹 이렇게 1위 합니다. 이 아이러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일할 때는 안 좋다 그러고 네. 놀면 좋다 그러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할 때, 장관 할 때보다. 그건 좀 질문하고 싶긴 했어요. 어떠셨습니까? 베이지색 예. 바지인데. 예. 바구의 모습, 날카로운 유시민의 모습. 이제 전쟁터에 나간 군인 비슷하죠. 제가 지금 보면. 전투복입니까? 아, 미쳤네, 미쳤어. 아, 민망해요? 민망하죠. 아, 민망. 왜 저런 걸 또 가져오셔가지고. 아, 저 때는 왜 그러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아.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쟁투에서 오. 승패가 날 때 그 느끼는 감정 네. 그런 것들 다 뇌에서 예, 도파민 폭풍. 아, 그래요? 아니 저같이 이렇게 마냥 귀여운 사람도 정치권에 가면 6개월이면 아 바뀝니까? 아, 네. 저렇게 나옵니까? 네, 그럼요. 네.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시켜주지도 않지만 재미있는 걸 하나 또 네. 아, 또 이런 것도 제작자 잘 찾아요 보면 네,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합성이 네, 아니야. 합성 아닙니다 이거. 예, 이게 2017년에 뭐 이 낚시 전문 월간지 네. 네. 이 사진 찍었던 날 기억하십니까? 예, 밤새 낚시하고. 아침에 네. 놔주기 전에 사진 찍고 놔줬던 유시민 문광지에서 38cm 붕어를 낚다 네 예. 당선될 때 표정보다 더 밝아요. 엄청 밝아. 작가님 네. 낚시가 어렵습니까? 정치가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둘 다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아 할수록 네.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좀 뭐 별거 아니네 뭐 아, 이렇게 네네. 알만하네 이렇게 오.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치는 뭐 어떤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치는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이 따르는데, 예, 네, 이제 만인에게 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정책이 또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인에게 호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잖아요. 그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51%라도 받죠. 아. 그러니까 그 긴장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내 자아는 어디 가고 또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이 되려고 하는 욕망 네, 그것이 이제 전면에 남게 되죠. 네, 그거 자아의 상실. 그런 거죠. 아, 자아의 상실을 아니 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면 머릿속에는 진짜 재선밖에 없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게 원래 없다가도 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법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하고 또 무언가 국가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네.
그 직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지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회의는 안 가고 동네 행사에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공직은 해보니까 장관도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국회의원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오래 할 수 있는 거다. 네. 나처럼 애국심이 부족하고 자기 인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할 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 좀 하죠. 그러면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면 되겠군요. 저는 뭐 일단 정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은 네. 뭐 그분들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겠으나 네. 이제 꼭 참으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체질상 그게 맞을지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네. 체질상. 네. 예. 유시민에게 60대라. 60대는 제 생각에는 무대보다는 객석이 어울리는 시간. 예.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살. 예. 예. 그러니까 제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젊은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무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무대에 있어도 되지만 네. 그래도 마음은 객석에서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데서 네. 남눈에 안 띄게 그 구경하는 게 좀 편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객석은 그 무대를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좀 무대를 보면서 즐기고 계십니까? 아, 그게 무대에서 공연되는 게 네. 꼭 반드시 그 즐거운 작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아 이제 슬슬 쉬는 것이네요. 아, 이제 슬슬 쉬는 거라요. 때로는 아, 네. 뭐 부조리극이라든가. 예, 예, 예. 예, 그 어떤 범죄극이라든가. 예. 네. 아, 또는 사극이라든가. 우리 사극 많이 보잖아요. 네. 그 권력의 구중궁궐 안에서 내명부의 일과 야. 조정의 일이 뒤섞이면서 네.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지금 상영되는 작품은 그렇게 즐거운 작품은 아니어서 네. 좀 우울한 마음으로 아, 보고 그래요? 있죠. 아. 네. 글쎄 제가 나이가 지금 만 66세인데 고일이 공무원 같으면 뭐 지금 어디 뭐 한 달씩 다 하는데. 저같이 뭐 그 말단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나온 분들은 뭐 공부할 데가 없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 저거 뭐 가서 저 박스 줍는 거하고 저 미화 같은 건 하지 말자. 근데 그 막상 나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그 동년배 동료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전부 그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기능직 공무원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보다 이제 2년 더 사신 분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막 퇴직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들이 1년에 뭐 수십만 명씩 퇴직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힘드냐 하면 저게 지금 60대로 접어들거나 이미 60대에 들어온 사람 세대의 그 세대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청년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1960년대, 50년대 출생한 베이비 부모들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요 되게 독특한 세대예요. 저분의 사례에서 저게 되게 잘 보이는데 제가 속한 세대는 부모들한테 별로 뭐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자산을 축적하고 고령에 들어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한테서 받은 게 별로 없고요. 그 대신에 부모를 사적으로 봉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요양보험이 생긴 것은 이제 15년밖에 안 됐고요. 기초연금 같은 게 도입된 것도 역시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국가가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으로 부모 세대를 봉양했고요. 그다음에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런 동시에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예, 자기 죽을 돈까지 자기가 다 마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베이비부모들 보고 꿀빠른 세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의 청년들과는 다른 십자가를 졌던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를 사적으로 복양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했어야만 됐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충분치 않으면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해야죠.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 세대에게 짐을 지워준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은 거의 운명적으로 받은 상황이고요. 그걸 지금 저희는 뭐 우리 세대는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는 연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연금도 지금 녹록치가 않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금 개혁 관련해서 예. 가장 먼저 아, 목소리를 많이 예, 냈죠. 목소리를 냈던. 지금 뭐 어떤 예. 상황입니까? 연금, 국민연금. 이제 그게 약간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연금이에요. 세계 모든 공적 연금 중에서 최다액입니다. 나중에 한 2천조 가까이 갈 거예요. 돈 액수가. 근데 정확히 지금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20년 내지 25년 사이에 지출하는 게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나가는 돈은 별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되게 평균 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어서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약 20년 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35년쯤 후에는 돈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네. 변화가 없다면. 네. 그 예전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 당시에 당시 유시민 장관이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 좀 그만 피곤하게 하십시오. 네? 피곤해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더 피곤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2000년생부터는 나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머지 자기가 받을 때까지 20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연금 문제가 뭐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문제의식이 다 있었네요. 저 때 이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한 63세까지 왔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한두 달씩 늦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내는 돈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게 했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네. 자기가 평균적으로 일할 때 냈던 평균 소득의 60%를 주도록 돼 있던 거를 40%로 깎았어요. 3분의 1 깎은 거죠, 그때. 아. 그렇게 해서 조금 완화를 해도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더 해야 돼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후하게 주는 걸로 연금을 설계해서 왜냐하면 최초 세대가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후하게 하고 연금이 정착되면 조건을 계속 이제 빠듯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개혁들을 다른 나라들도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이제 2006년, 2007년에 한번 했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지금 네. 다시 저걸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더 내게 하고 뭐 덜 주고 이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네. 노후 빈곤 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네. 고령 빈곤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재산도 부족하고 이러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라는 것은 큰 사회적인 재난이거든요. 이거에 대비하는 게 이제 국가의 주요 정책이고 그 수단이 국민연금이에요. 우리 국민연금은 우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가입 안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밖에 안 되니까 30%는 아예 밖에 있죠. 그다음에 가입된 분들 중에서도 장기 체납하거나 또는 납부 예외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합치면 10명 중에 4명은 제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이 노후 빈곤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2008년도부터 실시한 기초연금이에요. 제가 복지부 있을 때 도입한 네네네. 제도인데 좀이라도 이제 쫙 깔아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분은 없도록 하자. 그게 기초연금이거든요. 네. 그 원래는 그 기초연금을 최소연금으로 깔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도 액수가 적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액수가 많아지면 좀씩 줄여서 슬라이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저소득층 쪽은 연금액을 좀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그걸 그동안에 좀 다른 정부들이 중간에 관계를 떼버렸고 지금 연금 문제를 논의하려면 그거 하는 정부는 인기는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추세로 가면 제가 예측한데는 최근에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는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것 우리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그냥 수급 개시 연령을 1년쯤 늦추는 거고요. 액수를 약간 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이제 이게 터지게 되면 그때 이미 수습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가면 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수하고 보험 수급자 수가 거의 1대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같은 적립해놓고 주는 적립식에서 걷어서 바로 주는 기여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인구 구조가 네. 거기에 맞지를 않아서 한 20, 30년 정도는 더 돈이 쌓여 있을 수 있도록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냥 우울하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답답해. 시청자분들이 네. 싫어하실 것 같아. 이런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 희망이 안 보이는데 무슨 희망을 네. 말해요. 알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용돈이나 알바비 같은 거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주긴 한데 어쨌든 회사긴 하니까 근데 그만큼 밤을 며칠 막 새우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계속 시키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마약에 대한 정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네, 요새 뭐 청년들 다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되게 우리들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대나 예상보다 나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대를 높이게 만드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듣기 좋은 말들이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뭐 심리적인 GAC다. 이런 말들이 네. 이거는 그냥 헛소리예요. 사람들을 네. 불행하게 만드는 헛소리들이에요. 아,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셔도 제가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기대를 너무 높여놔서 좌절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아니죠. 전혀. 전혀 우리는 아니에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아니고요. 논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GDP 네. 규모상 네. 10위 이쪽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회가 얼마나 부유하냐는 것은 그건 평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이죠, 지금. 네. 그 중국 사람들이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인구가 15억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그렇죠. 1인당 GNI 예. 또는 1인당 GDP를 보면 우리가 30위에서 35위 사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옛날에는 자 꼴찌에 있었는데 한 세기 전에 50년 전에는 꼴찌에 있었는데 이만큼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보면 35위 내외에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근데 무슨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나만 이래.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요? 35등 정도 되는 나라예요. 아,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회, 이 사회가 네. 그래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른 속도로 우상향해 왔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럼요. 이게 물론 이거는 있죠. 아, 부침은 있죠. 오르내림은 있지만 우리가 장기 트렌드, 장기 추세선을 보면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서 어떤 면이 좀 뒤떨어진다든가 어떤 시기에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내려간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들의 기대나 소망이나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가지고 실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출생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개체수가요. 네. 이게 130억까지 갔다가 꺾어지리라고 지금 인구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건 거의 99.9% 맞을 겁니다. 한 세대 후에 130억까지 찍고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쓰고 쓰레기를 내면 지구가 한 3개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 증가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국력의 확장이라든가 우리들의 행복의 증진이라든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낯선 이야기라. 차원에. 불편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행성에 살고 싶다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전 지구적인 관점이고 대한민국은 경쟁력의 지금 관점으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구 500만인 덴마크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선장해놓은 GDP 규모가 액수가 더 큰 게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인구 수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인구 수를 어떤 사회 발전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각자 개인이 자기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은 이미 태어나서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다. 네. 그러면 뭐 낳고 싶은 사람 낳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싫은 사람 안 낳고 하는 거죠. 질문을 좀 더 좀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무거나 하세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거 시민이 물어봐서 제가 이제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빙자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출마할 때 다 우리나라에 내가 봉사로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정치 복귀 안 하실 거냐? 왜 이렇게 봉사 정신이 없느냐?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셔야죠.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아니 전문가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훌륭한 거면 본인이 하시지. 아니 봉사 정신.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 저는 좀 했잖아요. 아. 사람마다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제 몫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할 만큼 했다. 죄송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힘든 일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왜 한 사람이 오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발언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아 우리 정치는 그렇죠. 네. 네.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거짓말이에요? 예,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대한민국이 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당이 대통령을 내는 경우하고 2번 당이 대통령을 내는 경우하고 또는 뭐 국회를 1번 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하고 2번 당이 다수가 되는 경우하고 좀 다른 대한민국이 되죠. 때로는 좀 많이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른 정도. 우리가 사실 인간의 일을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구는 진리이고 누구는 오류고 이거를 어떻게 미리 예단합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 생각에 빠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이고요. 지금도 저는 뭐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자 바꾸면 시간이... 되죠 뭐 싫으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뭐 그러면 시민들 알아서 하시겠죠. 네. 네.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아 우리 시민들이 질문 많이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민이 시민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나라에서 안 도와줄 때는요. 그냥 이 악물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쁜 말 같지만 어차피 아무도 안 도와줄 때는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악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자 그렇게 저도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 동시대 시민들께도 그런 용기를 가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자 도생 굉장히 좀 가혹한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받은 소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 소중한 시민의 목소리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해온 분으로 기억하니까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거 좀 털어낼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 아니 아니 소중한 시민들의 목소리 소중하다면.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야. 예. 아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네. 예. 아쉽지만 아. 오늘은 여기서 일단 네. 예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